네, 이번 시간은 2020년 네, 1, 2회 통합 시험이죠. 네, 두 번째 과목 상하수도 계획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 취수갈로 구조 결정 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자주 안 나오는 부분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재원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좀, 그냥 좀 자주 안 나오는 부분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 좀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취수갈로를 고수부지에 부설하는 경우 그 매설 깊이는 원칙적으로 계획 고수부지 높이 고에서 2m 이상 깊게 매설한다. 2번 관로에 작용하는 내압미외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라는데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2열 이상으로 부설한다. 관은요 기본적으로 두개 깔아요. 왜냐면은 하나 고장 나면 다른 거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열 이상으로 합니다. 4번 볼게요. 자, 취수관로가 제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취수관로는 원지방보다는 가능한 성토 부분에 매설하여 제방을 횡단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냥 제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유연한 구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잘안 나오죠. 정말 잘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 같은 경우에는 두개 이상 깐다는 거 이거 봐주시고 당연히 관은요 내압과 외압 견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설 깊이 땅에서부터 좀 이제 지하에 한 2m 뭐또관 크기에 따라서 또 매설 깊이는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2m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관에서 좀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취수관로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찍으시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것까지 솔직히 여러분 보시라고는 저 솔직히 못하겠어요. 왜냐면, 정말로 한 뭐,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문제예요. 취수관로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은 4번이 정답이지만, 기본적인 관에 관해서 안다면은 찍을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2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거 인구 증가되는데, 우리가 등차급수법이 있고 이제 미래에 얼마나 인구가 증가할 거냐 보는 방법이 등비급수법이 있죠. 등차급수법은 매년 증가하는 수가 일정한 거예요. 인구 증가 수가. 그러니까 매년 1년에 뭐 100명씩 는다 이런 것처럼. 수가 일정하면 등차급수법이고 등비급수법은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증가 비율이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2%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지금 봤더니 일정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으니까 등비급수법이 되겠죠. 그래서 등비급수법에서 연평균 증가율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등비급수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N년 뒤에 인구는요, 지금 현재 인구에서 등비니까 1 플러스, 아, 이게 등비예요. 매년 인구 증가율의 연도수 N,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10년 전 인구와 현재 인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년 전 인구가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10년 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 인구 P0가 20만 명이 되고요. 여기에 1 플러스 우리가 구하는 게 R 값이죠. 등비. 그리고 10년 뒤 현재에 봤더니 지금 인구가 얼마? 4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에다 대입하면,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 솔버에서 이제 R을 미지수로 두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0.0844 나와요. 자, 그래서 등비가 0.0844니까 네, 정답 2번 되겠죠. 만약에 퍼센트로 물어보면 여기에 100만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4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3번 문제. 하수 관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이제 이 부분도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관에 관해서, 이제 관의 종류에 관해서 묻는다고 하면은 보통 관이 뭐 원형 관이냐, 장방형 관이냐, 아니면 뭐 말굽형이냐,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얘는 이 형태가 아니고 뭐에 관해서, 재질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지금 다른 거죠. 1번 도관, 도자기관이에요. 도자기관은 내산, 내알칼리성, 그러니까 산과 알칼리에 강하고 마모에 강하고 이연관을 제조하기 쉽다. 맞고요. 2번 폴리에틸렌관. 이게 여러분 PE, 플라스틱이죠. 폴리에틸렌. PE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PE라든가 PVC 관도 여러분 플라스틱과 흔히 보시잖아요. 자, 당연히 플라스틱이니까 가벼워요. 그다음에 취급이 용이하고 관으로 쓰려면 일단 단단합니다. 그리고 시공성은 좋으나 산 알칼리에 약하다? 아니요.
산 알칼리에 강합니다. 근데 뭐가 안 좋냐면은요, 이제 특히나 이제 얘는 너무 가벼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부력이 있겠죠. 그래서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튼튼합니다. 그래서 산알칼리에 강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장점이 있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부력에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 덕타일 주철관, 그러면은요, 얘는 주철, 그러면 일단 부식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덕타일 주철관, 그러면은 여기에 부식성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약관 내식성이 우수한 관 맞고요. 그 다음에 파형 관관. 관관 그러면은 강이 뭐예요? 철이죠. 그래서 철로 된 관을 얘기를 합니다. 자, 파형 관관은 용융하연 도금된 강판을 스파일러형으로 제작한 관관이다. 네, 잘 모르겠지만, 그죠? 2번이 확실히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태에 관해서는 많이 물어보지만 이거 재질에 관해서는 솔직히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보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